옛날 어느 마을에 홀어머니와 살고 있는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의 집은 넉넉치 않았는데 살림이 더 어려워지자 그동안 키우고 있던 소를 장에 내다 팔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장에 가기 위해서는 고개를 지나가야 했는데 그 산속엔 도적대들이 있어 어머니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자기가 소를 팔고 오겠다며 어머니가 말릴 틈도 없이 소를 몰고 집을 나섰습니다. 한참을 걸어 깊은 산속에 이르자 아니나 다를까 도적대들이 나타나 아이를 위협하며 소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놀라는 기색도 없이 너무나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어차피 내 소도 아닌데 가져가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이놈아, 그게 무슨 소리냐? 검은 모자를 쓰고 뾰족한 걸 들고 있는 아저씨들이 곧 뒤따라갈 테니 나보고 소를 가지고 먼저 올라가라고 했어요. 아이의 말을 듣자 관군들이 자기들을 잡으러 올라오고 있는 줄 알고 도적들은 재빨리 도망쳤습니다. 아이는 어느새 고개를 넘어갔고 도적들은 숨어서 계속 지켜봤지만 개미 한 마리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도적들은 속은 걸 알고 씩씩거리며 아이가 소를 팔고 다시 돌아올 때를 노리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아이는 장에서 소를 팔고 난 후에도 집에 갈 생각을 안 하고 장터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가 늙은 호박 한 통을 사서 고개로 향했습니다. 고개 중턱에 이르자 도적대들은 아이를 에워싸고 소를 판 돈을 내놓으라고 다그쳤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돈은 앞마을에 사는 누님에게 다 주고 없어요. 대신 이 호박이라도 가지세요. 라고 말하며 들고 있던 호박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들고 있던 호박엔 똥물이 잔뜩 묻어 있어 냄새가 코를 찌르자 도적들은 호박을 밀쳐놓고 아이의 몸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호박을 들고 있던 아이의 몸에서도 똥냄새만 풍기고 아무것도 나오는 것이 없자 도적들은 할 수 없이 아이를 돌려보냈습니다. 아이를 보내놓고 가만히 생각하니 도적두목은 또 속은 것 같아 몰래 아이의 뒤를 밟았습니다. 아이가 호박 한 덩이만 달랑 들고 집에 돌아오자 어머니는 소를 판 돈을 다 빼앗긴 줄 알고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이는 뚜껑처럼 덮여있던 호박 꼭지 부분을 열었는데 호박 속을 다 파내고 그 속에 돈을 넣어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방문 밖에서 몰래 엿보고 있던 도적들은 그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도적 두목은 곧장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 아이를 데려가려 했습니다. 어머니는 너무 놀라 울며불며 아이를 붙잡았는데 도적 두목은 아이를 해칠 마음은 없었습니다. 단지 아이가 여느 어른들보다 영리하고 꾀가 많으니 데리고 가서 모사꾼을 시켜야겠다고 하며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아이는 당황하지 않고 어머니, 돈 많이 벌어서 잘 살게 해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더니 순순히 도적 두목을 따라 나섰습니다. 도적 소굴에 도착하자 두목은 아이에게 산 너머 부잣집을 털 방법을 생각해내라고 하였습니다. 아이는 잠시 생각을 하더니 도적들에게 각자 닭 울음소리, 개 짖는 소리, 여우 소리, 장님 점쟁이 흉내들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연습을 시키니 짐승 울음소리도 제법 그럴듯하게 들렸고 장님 점쟁이를 흉내내는 도적은 눈 감고도 걸어다닐 만큼 능숙해졌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도적들을 마을 뒷산으로 데리고 가서 밤마다 온갖 짐승 울음소리를 내게 했습니다. 한밤중에 짐승들이 시끄럽게 울어대니 마을 사람들은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날마다 늦은 밤이 되면 산에서 짐승들이 울어대는 소리가 들리자 사람들은 뭔가 불길한 징조라며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점쟁이 흉내를 내는 도적이 마을에 내려가 산신령이 노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면서 마을 사람 전부가 산에 올라가 사흘 밤낮을 빌어야 화를 면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가짜 점쟁이의 말을 믿고 음식을 장만해 모두 산속으로 올라갔습니다. 마을이 텅텅 비자 도적들이 내려와서
너무나도 손쉽게 온갖 재물들을 싹 털어갔습니다. 몇 년 동안 자신들이 하지 못했던 일을 아이 덕분에 쉽게 성공하니 도적들은 신이 났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이는 더 좋은 수가 하나 있는데 그것만 성공하면 평생 먹고 살 수 있을 거라고 운을 떼었습니다. 하지만 워낙 어려운 일이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슬쩍 말끝을 흐리자 도적들은 무조건 할 수 있다며 얘기를 해달라고 졸랐습니다. 아이는 소를 팔러 장에 갔을 때 임금님께 바칠 귀한 복물들이 관가에 들어가는 걸 보았는데 그것을 가져오자고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도적들은 욕심이 생겨 이번에도 아이가 시키는 대로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도적의 숫자만큼 큰 나무 상자를 만들게 했고 한 사람씩 상자 속에 들어가 복물을 가져온 것처럼 꾸미자고 했습니다. 도적들이 한 사람씩 들어간 상자를 소와 말에 묶고 아이는 관가로 향했습니다. 도적들은 귀한 복물을 훔칠 생각에 마음이 들떠 좁은 상자 속에서도 힘든 줄 몰랐습니다. 관가에 도착한 아이는 사또를 보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사또님, 제가 굉장한 복물을 실어 왔습니다. 그래, 그 복물이 무엇이냐? 그동안 관가에서 못 잡던 도적대를 싹 잡아왔습니다. 포졸들은 상자를 에워쌌고 그 속에 있던 도적들은 꼼짝없이 끌려나왔습니다. 아이는 사또와 포졸들을 도적대 소굴로 안내하여 그동안 훔쳤던 재물들을 찾아 주인에게 돌려주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입에 침이 마르게 아이를 칭찬하였고 사또는 도적들을 잡은 대가로 큰 상을 주었습니다. 아이는 도적들을 따라 집을 나설 때 했던 말처럼 많은 재물을 가지고 돌아와 어머니와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